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자, 더상승 직독직계 2-1-2 들어갑니다. 자, in order to 우리가 하면은 똑같은 게 so as to죠. So as to. 얘들은 뒤에 보통 동사 원형 쓰면서 하기 위해서죠.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 자, one of the 뒤에 최상급, the most important nesting beaches s 들어갔죠. one of the 최상급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 자, 가장 중요한 nesting beach 하면 여기서는 nesting에서는 둥지. 자, 둥지를 트는 해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of sea turtles요. 바다 거북이들. 자, in the world 세계에서. Third Ostational Ostational National Wild Refuge는 자 뭐 일단 모르겠어 이름이죠. 자 was created 수동으로 썼죠. 만들어졌는데 자 in 어디에 코스타리카에 자 a group of a group이 주어겠죠. 한 그룹의 egg laying behavior 자 알을 낳는 행동들 자 which is called죠. 그래서 콤마 관계되면서 계속 종료법이니까 바꿨으면 and is로 바꿨어도 돼요. 자 그리고 이 행동은 is called죠. 불려지는데 더 아리바다라고 불려지는 실제 주어는 하나의 그룹은 자 is 단수로 썼습니다. is the only displayed 수동으로 썼죠. 저 오직 여기서는 displayed 보여진다. 보여준다는 능동이고 보여진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display가 전시하다 뜻이죠. 자 보여지는데 자 by two species 두 개죠. 두 개의 종에 의해서 of 뭐에 바다 거북이들의 자, the nesting cycle. 자, 둥지 트는 cycle는 주기. 이게 주어겠죠. 자, 주기들이. 그래서 복수형으로 썼어요. 자, generally는 삽입절이고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 주기가 주어, 동사는 occur, 복수동사로 썼습니다. 여기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들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일어난다. 자, 이러는데 at the start of the last quarter, moon. 자 그래서 라스트 쿼터죠. 라스트 쿼터는 4분의 1이겠죠. 마지막 4분의 1의 달에 달 4분의 1 마지막 동안 자 그리고 each one에서 one이 받아주는 건 우리가 뭐냐면 아까 나왔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해석은 각각의 주기는 자 단수로 취급했죠. 왜 each가 주어일 때 혹은 우리가 every가 주어일 때는 항상 단수 취급하죠 동사를. 그래서 라스트에 s 들어가야 돼요. 여기 주의하시고 자 각각의 주기들은 지속되는데 3에서 7일 동안 자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자 hundreds of turtles 그러면 수백 개의 거북이들이 오기 때문에 자 on beach에요 on to the beach 해변에 자 in the span 이것도 span도 주기란 뜻이에요 주기 자 주기 동안인데 오직 a few days 오직 며칠 동안 주기 동안 간격 주기보다는 간격으로 쓰는 게 한국말이 더 맞겠네요. 간격 동안 오기 때문에 the first nest 그 첫 번째 둥지들은 자, are mostly 삽입절입니다. 또 자, 수동으로 are destroyed 수도 수동으로 썼어요. 처음 오는 애들은 대부분 파괴되어지는데 자, by the later 나중에 오는 거북이에 한번 거북이가 때로 몰려오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둥지들이 지들 거 망친단 말이에요 지금. 자, therefore 그러므로 그래서 since, therefore 또 네모칸은 위치가 좋습니다. 자, the local people은 지역민들이죠. 지역민들은 have been given 여기도 문법 주의하시고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 그래서 PP로 써야 돼요. 해석상 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다가 아니고 뭐야? BPP로 되어져 왔다 이런 뜻이죠. have been given 주어져 왔어. 자, permission은 허락. 자, 허락이 주어 허락. 허가라고 할걸 그냥 허가가 주어져 왔는데 to collect가 앞에 나오는 명사인 permission을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한번 수집할 자 여기까지 보고 밑에 것도 아이고 좀 위치가 애매하지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은 자 형용사용법 썼었죠. 자 어떤 허락이냐면 수집할 허락 자 그리고 and 뒤에 여기도 또 to가 생략됐겠죠. to가 생략되고 두 번째 여기 동사 원형이 sell 나왔고 여기 첫 번째 동사 원형에 collect 나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용법이겠죠. 자 어떤 권리냐면은 자 sell 팔 권리를 뭐를 some of the eggs 아마 알 몇몇을 자 during 뒤에 구두로 가겠죠. during the first few days 처음 며칠 동안 자 of each cycle 각 주기에
코스타리카는 is the only예요. 좀 유일한 country, 나라인데 in the world, 세계에서. 여기도 주의하시고, 자, 앞에 country 선행사가 장소로 잡았으니까 where. 자, 뒤에는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 자, this practice 주어, is 동사, illegal 형용사까지 이 형식의 완벽한 문장 들어갔죠. 자, practice는 여기서는 연습이 아니고 관행. 자, 이러한 관행들이 legal, 합법적. 아, 합법적인 유일한 나라다 하면 거북이지? 유일하게 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 이시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이시 해석은 알 수집, 알 채취라고 해야 되고, 알 수집은 자, helps, 도와줘. 자, 그 커뮤니티, 공동체를. 자, 그리고 주어는 아까 알 수집이 주어였듯이 단수에 1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단수에 2번도 여기 들어갔죠. 자, 그러면 알 수집은 거북이 알. 자, saves, 구해주는데 많은 거북이 알들을. 자, from 뭐로부터? from 전치사 뒤에 being pp, 여기도 어법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비동사 pp 플러스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 형태 썼죠. 그럼 being taken, 가져가지는 것으로부터. 자, illegally도 빈칸 이렇게 뭐 억지로 내려면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illegally는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준다. 자, 그래서 답지는 답은 5번이죠 사람들이 아니고 거북이에 의해서 첫 번째 둥지가 파괴되었고, 자, 윗글의 소재는 우리 자비스 선생님. 코스타리카 위 거북이 알채지 까지 보고 2-1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